사진은 중구 저동입니다. 저동이고요. 멀리 아마 사진을 보시면 익숙한 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다 저동 사진입니다. 2022년 7월 13일 2087일이고요. 1일 만보 1177일, 버즈 1766일. 어제는 중구의 저동 인현동 다녀왔고요. 여기는 새로운 곳이고요. 사실은 덕수궁, 청계천, 종로 늘 걷는 길을 걸었습니다. 예, 제목은 이제 저동 인현동이고요. 경도를 보시면 덕수궁, 숭례문, 북창동, 관철동 앞에 있는 청계천, 종로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 사진은 덕수궁 보행로죠. 덕수궁 대한문 앞이고요. 숭례문입니다. 숭례문 부근에서 횡단보도 건너며 서울시청을 바라본 거고요. 북창동 음식거리 플라자호텔 뒤져 여긴 잘 걸어다니진 않는 길입니다. 환구단 원구단 환구단 시민광장 한자로 라운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화재 빌딩 앞이고요. 을지로 있고요. 청계천로입니다. 대한천일은행 본점터, 종로와 청계천 사이의 젊음의 거리입니다. 해시계가 만들어져 있고요. 김수영 생가터, 탑골공원에 을지문덕 장군상이 있습니다. 그쵸? 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송해 선생님, 송해길 그 입구입니다. 종묘공원, 종묘 앞이고요. 아마 정확한 이름은 종묘광장공원일 겁니다. 예, 저 뒤로 종묘가 보이고요. 바로 앞엔 비둘기도 보이네요. 종로 성당. 그렇죠? 동순락길. 요거 이제 종묘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순락길입니다. 그렇죠? 예. 분수. 더울 때는 분수가 중요합니다. 중구청이 있는 그 인현동. 세운상가. 그렇죠? 골목들입니다. 이건 신영균 선생님. 이건 이제 저동으로 왔습니다. 이제 예, 저동입니다. 행정구역이. 2022년 7월 13일이었습니다.